수업과 동떨어지는가. 이럴 때 어떻게 할까? 선생님은 형식적으로 노래를 불러. 그 수업과 동떨어진 어떤 행동을 해. 그 저는 이것도 역시 인민치인데 그 제 바로 앞자리에 앉은 선생님이 여기 나온 애들 반대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치를 떨어. 왜 걔네들은 수업 교실에 앉아 있어야 된다. 걔네들은 상담실에 가 있어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. 근데 저는 딱 눈치를 아 얘네들은 만만치 않은 애들이구나. 그 교실 그래서 수준별 수업에서 돌아가니까 3월에는 수업이 아니었고 6월달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대를 받은 학생들 얘네들 아 아니란 다를까 한 시간 내내 볼펜을 따라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별의별 신종이 다 맞네 근데 그 억지로 참고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억지로 참고 그 아이 듣다가 하는데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혹시 드럼 치나? 그러니까 사실 그게 비아냥거린 거예요. 하도 읽고 있으니까. 근데 애가 깜짝 놀랐네요. 어떻게 아셨어요? 헐. 야, 저거 오빠라? 근데 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라고. 아, 펜 밑이요? 또 펜 밑은 또 뭐야? 또 영어 같아. P-E-N-B-E-A-T 같아. 아, 펜 밑을. 알긴 뭐라고? 아, 괜히 그런 거지. 그래서 또 와서 딱 검색을 한 거지. 유튜브도 검색했어. 팬비트. 그랬더니, 아, 세상에, 이런 걸 팬비트. 교사라는 역할은 뭐냐? 국리를 해야 돼. 야! 그렇다면 드러머라고 그랬잖아. 걔를 한 큐에 잡을 수 있는 걸 단서를 발견한 거죠. 선생님, 내 앞자리 선생님이 정말 치를 떨어. 걔네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치를 떨어. 근데 얘네들을 한 단숨에 제어가 되는 게 뭐냐? 제가 잘 보이시라는 거. 그날 주말에 가서 악기점을 줄 검색을 했더니 길동에 악기점 코너에 있더라고 악기 파는데 그래서 가서 드럼을 샀죠 드럼채 드럼채를 산 거야 그래서 임명장 너는 앞으로 내 영어 수업 시간에 그 드럼 스틱으로 박자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더니 애가 난감해하는 게 선생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팬비트를 하고 있다는 거야 팬비트로 노래 수업을 그러니까 하늘과 천국과 지옥이죠 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얘 표정 좀 보세요 얘가 리더예요 역사만 아래서 나와서 다행이니 보시죠 고고를 만든다 하고 뭉칼 수동잭 보컬 수동잭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신났어 액션 이게 캐스터네치에 뭐 그냥 다 나와 그 젓가락도 나고 얘네들이 졸지에 페북 스타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게 무슨 감? 자존감. 이게 올라가면 이상한 애도 하나라도 안 해요. 그게 그 신비의 명약입니다. 저는 코로나 때도 참 백신이 뭐 있었죠, 두 개.
이 우울감을 때려잡는 배신인 자존감과 죄입니다. 학교 선생님들도 아니 얘기를 자 연주입니다. 레디 액션.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저 하다했다는 넘게 돼지만 지난 수능 때 이거를 이제 녹아봐라고 하는 거죠. 노래 가사 바꿔버리기. 아, 예, 그래서 어떤 핵심되는 개념을 그 애들이 아는 동료에 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애들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서 하다했다는 넘게 돼지만 수능 때 이거 간다.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는 거지. 영어가 쉽나요? 중학교쯤 되면 단어도 절벽인데.